자, 오늘은 대패 삼겹살을 이용한 덮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아래처럼 준비를 했고요. 먼저 대파를 보이는 것처럼 잘게 다져야 됩니다. 대파 흰 부분 한 대를 다 갈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념은 자막에 적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서 잘 섞어서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 메뉴인 대패를 넣고 적당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갈색빛이 나면 더 좋고요. 여기다가 만들어둔 양념 2큰술을 넣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고기에 간을 한다는 느낌으로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고기 위에 양념을 올리고 노른자까지 올리면 오늘 준비한 대패 삼겹살 덮밥이 완성됩니다. 양념에 대파랑 식초가 들어가니까 끝까지 먹는데 진짜 느끼함 없고 진짜 상큼하게 먹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